오늘의 뉴스9입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여부와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낸 고발장에는 박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 심의가 잠시 전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도 참석해 소명할 예정인데 결정은 자정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100년 만에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재정전력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재정적자 48조 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 송산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